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뽑을 거는요, 오늘 수원 왔는데 여기 수원 무슨 남문인가? 어디 뭐 그쪽 근처인 것 같은데 번화가 쪽 푸쉬 와가지고 지금 보니까 푸쉬의 왕눈물이 위안에 다 붙어있어요. 여기 붙어있다는 것은 그래도 힘이 좀 된다는 거거든요. 제가 1000원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만큼 밀었습니다. 초기 세팅에서 이 안마기 한번 뽑아보도록 할게요. 이 상품 커서 걸리진 않겠지 이거? 느낌이 좀 싸한데? 속도도 좀 빠르더라고요. 오, 얘, 이건 또 왜 잘 안 밀려? 이렇게 촬영만 들어가면 거짓말이 되어버리네. 이게 지금 옆에 게 같은 초기 세팅인데 한 방에 저렇게 민 거거든요? 어리가리를 좀 해봐야 되나? 지금 이제 요거는 제자리에서밖에 회전이 되지 않은 거라서. 낚인 건가, 이거? 이게 좀 오래는 밀어줘요, 그 대신에. 밑에 눈물을 벗겨낼 수도 있을 것 같아. 그러니까 이게 이 미니 PP박스가 뭐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 이 눈물이 왜 안 맞냐면요. 이 기계에는 그 진짜 눈물 모양의 그 동글동글한 눈물이 맞아요. 이 왕눈물을 쓰면 왜 안 되느냐. 이 옆에 게 잘 밀렸었던 이유가 지금 왕눈물을 가운데다 붙였거든요. 정가운데에다가. 근데 눈물이 이제 유리 속에 들어가면서 PP 윗부분을 눌러줘 버려요. 그러니까 공간이 오히려 더 생긴 거예요. 그러니까 잘 밀린 거거든요 지금. 우리가 이제 PP 저 지금 눈물 벗겨지죠? 이건 먹을 수 있겠네요. 벗겨진 거 보여요? 여기 좀 저기 벗겨졌죠? 오른쪽 걸 뽑고 나서 오른쪽 게 잘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제가 잘 밀리죠?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. 왜 잘 밀리는지. 이거는 한 15,000원 안쪽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, 너무 들어왔다. 이거 한번 밀게요. 어차피 이따 밀어야 되니까. 이것도 밀 때 잘 미셔야 돼요. 저 뒤에 벽이 짧은 기계들도 있기 때문에 구형 기계들은 반듯하게 나가지 않으면은 일자로 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뒷벽하고 딱 맞물려가지고. 뒤에 음악 오는 게 멈추지도 않고 계속 나오지? 쭉 밀리죠. 오히려 지금은 눈물 하나 남은 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. 눈물이 없거나 아니면 눈물 모양의 그 작은 눈물은 이렇게 뺑뺑 돌 텐데 이건 의미가 없어요. 지금 눈물 붙인 의미가 그냥 정가운데다 붙여놨기 때문에 그냥 가운데만 밀면 쭉 나가는 거예요. 힘만 있으면 오히려 반듯하게 더 잘 밀어주죠. 그렇게 틀어지지 않고. 이게 훨씬 더 쉽습니다 생각보다. 1000원 정도만 딱 테스트를 해보시면. 위치 실수만 없으면 이게 훨씬 낫다고 봐요 저는. 지금 모서리, 이거 모서리 타주는지 한번 볼게요. 공이 이게 느리게 발사가 되죠? 이런 스타일이 좋아요. 한 번에 빡! 스피드 있게 발사가 되면 그만큼 딴 데로 밀릴 확률이 높아요. 자, 이게 1회 남았는데 밀어주나요? 물건을 빼고. 요거는 3,000원 정도 이상 지금 이제 들어갈 각이라서 그냥 10,000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. 요 밑에 이게 좀 낀 거 있다. 잠깐만.
음주 측정기가 있는데 길 사진이 가운데 있어. 무한도전에 나왔던 그 길을 그 장면을 가운데다 넣어놔버렸네. 이거 좀 잔인한 거 아닌가? 뭐 음주운전 그 전례가 있다고 하지만 돈이 안 들어가네. 안마기를 틀어서 이렇게 된다고 지금 막 빡 눌러버리잖아요 지금. 그러니까. 그래도 오래 밀었네. 쓸데없는 거지 이게. 하나 잘하면 이게 무게 때문에 위에 피피박스가 그냥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예상이지만. 그렇지. 헐. 무게가 이렇거든요. 밑에 이거 몰카 탐지기 이거 뽑아볼까? 이거 물건 좀 빼봐. 저기. 걸리는 것 같다. 와, 눈물 붙여놔가지고. 그쵸. 오히려 이런 상품들은 이렇게 눈물 붙이면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. 무조건 물건값 이상 들어가기 때문에 눈물을 양쪽으로 다 붙여놨고 아래에는 붙어 있을 수도 있어. 이거 진짜 탐지 되는 건가? 써봤는데 안 되더라고. 그냥 써봤어? 이거? 이 홍성의 물건 이게 있어? 근데 그게 탐지가 뭘 탐지해? 근데 이게 핸드폰에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 않나? 탐지하는 거? 빗으로 이렇게 뭐 그 셀로판 테이프인가? 뭐 반에 빠져. 근데 아니지. 이거가 반응을 한다는 얘기는 몰카가 있다는 거잖아. 반응을 안 했다는 거는 몰카가 없어서 좋다는 거 아닌가? 이걸 어디서 테스트 해봐. 근데 화장실 같은 데서 테스트할 수 무선 신호가 감지해주는 거 같아. 여기 써있네. 무선으로 전송되는 신호 감지. 몰카 렌즈 도청 장치 감지. 핸드폰이랑 핸드폰 다 걸리는 거 아니야? 그나마 이게 좀 오래 밀어주는 스타일이라서 이 눈물을 붙여도 이렇게 밀리는 거지. 원래는 이 눈물 붙이면 진짜 안 밀려요. 사실상 벽돌로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이렇게 밀리는 거 보면 힘은 좋네요. 길 사진 있는 게 진짜 웃기네. 생뚱맞다. 이게 매기는 거지 뭐야 이게. 오래 밀어주네. 오른쪽은 지금 다 나갔고요. 이것도 만약에 모서리 잘 맞추면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아요. 얘가 일자로 돌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약간 많이 가긴 했는데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어? 뭐 쿠션 씨. 오호. 이게 시간차로 떨어졌으면 이거 못 뺐어요 또. 길을 뽑아봅시다. 이건 한쪽밖에 눈물이 없다. 백악선 길이만 눈물 붙어있네. 이런 건 좀 잘 밀리죠. 이게 와리와리 쳐가지고 밀면은 잘 밀립니다. 이것을 만약에 이 삼각대 밑에 있는 쪽 그 가운데 쪽에 뭐 이런 눈물 붙인 상품이 있다. 요 바로 밑에 아이스 타올 이것도 눈물이 하나 붙어 있거든요. 안 밀립니다 저거는. 지금은 이제 위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방해받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잘 나가는 거거든요. 그만 밀어 그만 밀어. 너무 밀면 세로로 빼야 된단 말이야 이거. 얼씨구. 아 이러면 이제 오른쪽에 톱니에 걸려요. 완전히 돌려서 빼야 되네. 그러면 가운데를 쳐가지고 일단은 세로로 만들어줍니다. 내가 칠게 이제. 1회 남았는데 한 1, 2천원 더 들어가겠네. 그러고 보면 상품들이 하나같이 약간 다 자극적이야. 음주 측정, 몰카 탐지. 아이고 안 나와주네요. 음악이 쉬지 않고 계속 나와. 아 먹었다 돈. 얼마? 1,000원. 기부 기부.
싸게 해봤으니까 그냥 참습니다. 오케이. 약간 속도가 빨라요.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속도가. 자, 연락을 할까요? 말까요? 1000원 달라고. 이거 왜 너무 웃기잖아. 길 사진 여기 있는 게. 몰카 탐지기. 다시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가 수원 무슨 동인지 모르겠지만. 영화동. 영화동? 아. 네. 동까지 또 들어가니까 뒤에.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부탁드리고요. 이 영상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광고 시청료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까지 할게요. 자, 추가 촬영입니다. 아까 이거 뽑고 나서 알려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안 알려드려가지고. 이게 보세요. 눈물이 가운데 붙어 있었던 거거든요. 이게 얘가 잘 밀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지금 보시면 눌려 있어요. 얘가 이렇게 눌러준단 말이에요. 이게 평평한 상태에서 이 눈물이 있어야 마찰력이 생기는 거지. 얘가 가운데로 눌려져 있으니까 여기에 유리 이렇게 또 눌러주면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. 이렇게 여기가 이게 빈 공간이 생기는 거거든요. 들어간 만큼. 그렇기 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. 그러니까 잘 밀렸던 거고. 얘는 눈물을 너무 바깥쪽에 붙였어요. 이쪽에다가. 이거 지금 자국 보이시죠? 그러니까 밀리면서 얘가 밖으로 빠져나온 거예요. 못 버티고. 이게 진짜 의미 없는 눈물이에요. 보통은 이런 기계에다가는 여기 구석에다가 조그만 눈물 하나 이렇게 붙이거든요. 여기 안 맞추면 계속 이렇게 팽글팽글 돌게. 물론 이제 거기 맞추면 쭉 잘 밀리겠지만. 이런 내용입니다. 이해 되셨으면 좋겠고요. 여기까지 할게요.